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일본의 유명한 만화 원펀맨이 게임으로 나왔다며 등장한 광고입니다. 이 영상과는 다르지만 TV에서도 현재 많이 광고가 나오고 있더군요. 모든 걸 원펀치로 해결하는 사이타마가 게임에서는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게임에서는 어떨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보도록 하죠. 게임 제목은 원펀맨 최강의 남자입니다. 장르는 모바일 RPG고요. 게임 나우 테크놀로지가 개발 및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50만 이상, 구글 플레이 스토어 평점은 4.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시는 2021년 3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펀맨 최강의 남자는 애니메이션 원펀맨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든 제작 과정에는 엄격한 검수를 통하여 고도의 애니메이션의 설정을 구현하여 유저분들이 직접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느낄 수 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주요 내용은 원작인 원펀맨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리 파트는 원작의 내용에 맞춰 이야기가 진행되며 플레이어는 가챠를 통해 캐릭터를 수집, 최대 6명의 파티를 구성하여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로는 원작의 히어로들 외에도 빌런 캐릭터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릭터의 등신 비율은 SD도 원 비율도 아닌 다소 미묘한 데포르메로 되어 있네요. 메인 스토리 외에도 길드나 추가 파밍 던전들 그리고 하우징 등의 서브 컨텐츠들도 있고요. PVP 개념인 경기에서 자신과 다른 유저의 덱에 PVP가 가능하고 이런 대다수의 컨텐츠는 레벨을 기반으로 차츰 해금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반 플레이 파트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아마도 고릴라からの 통신によると 2人は こちらに攻め込んでくるようです. 스토리 파트는 원작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형태입니다. 실제 애니메이션의 장면과 컷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출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파트는 더빙도 충실하게 활용하고 있네요. 着きました. 고릴라가 言っていた 포인트です. 進化の 家. 1,2,3,4,5,6. 8階建てくらいはあるな. 이야. いきなり何やってんの? お前. これが一番効率よく 一網打尽にできると 判断したのですか? そんな. まさか. まずい。 俺は大変なミスを犯したのかもしれない。 この調子で来週の土曜までだと。 丸1週間後が。 つまりは今日も土曜ってことじゃねえ。 ということは。 게임의 전투는 기본적으로 평타와 스킬을 활용하는 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스킬, 필살기 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아군 캐릭터가 전체를 공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누구의 필살기를 사용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투가 지속되게 되면 좌측 하단에 사이타마 게이지가 차오르고 이 게이지가 다 차게 되면 사이타마가 출현하여 적 한 명을 일격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밸런스상 일격의 모든 적이 처리되는 이 사이타마를 플레이어블로 넣지는 못하고 이렇게 별도 시스템용으로 맞췄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게임에 대한 개인적인 장점과 단점을 좀 생각해 보면은 장점으로서는 인기작인 원펀맨의 게임으로서 원작의 다양한 캐릭터들과 원작의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밸런스상 사이타마는 플레이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캐릭터로 등장하지는 않는 구조지만 그 외의 주요 인물들은 히어로, 빌런을 가리지 않고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릭터의 필살기는 원작의 장면으로 별도 커딩까지 넣어주고 있고요. BGM 등 원작의 소스를 충실하게 활용하고 있죠. 반면 단점으로는 일반적인 메뉴가 하단 메뉴 외에도 배경으로 깔려있는 메뉴가 많이 있고요. 일부 메뉴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이동시켜야지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메뉴 창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듯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더 불편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모바일 RPG에서 겪는 이 캐릭터 육성을 세분화하는 방식이 솔직히 매우 번거롭습니다. 거의 5에서 7단위 정도로 레벨링을 할 때마다 돌파 소재를 사용해서 올려야 하고 스킬 포인트 등 다수의 소재들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추후 신규 캐릭터가 입수되면 육성할 때마다 상당히 번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작의 소스 활용은 좋으나 원작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드는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캐릭터의 퀄리티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필살기 컷인의 경우 원작에서 나온 장면이 없으면 그냥 생략됩니다. 넣을 거면 다 넣던지 뺄 거면 다 빼던지 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이다 보니 레어도와 상관없이 원작의 소스가 있느냐 없느냐로 캐릭터의 퀄리티 차이가 발생하네요. 이 게임을 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원펀맨의 정식 라이센스를 가지고 나온 모바일 게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게임 중국에서는 이미 2년 전에 출시했던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펀맨 애니메이션의 소스를 충실히 활용하여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게임의 전체적인 형태는 다른 애니메이션 IP를 사용한 중국 제작 게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분명 잘 활용한 요소들도 있고요. 이런 이유가 흔히 그렇듯 답답하거나 별로라고 생각되는 포인트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양산형의 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원작을 녹여내려고 고민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래도 이 양산형의 틀을 깨고 나왔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인상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